스탠드 마이크 구입했어요. 안녕하세요. 시니어 봄TV 장혜영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오디오를 떴던 거는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해서 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개봉기를 했던 소니 핀 마이크로 녹음을 하거나 아니면 로지텍 웹캠 내장 마이크로 녹음을 했었습니다. 핀 마이크도 좋기는 한데요. 활동하기에 어려우니까 빼놓고 기기를 좀 만지고, 그리고 녹화를 하려고 할 때 꼭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핀 마이크가 꽂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 녹화를 다 하고 나서 편집을 하려고 봤는데 소리가 없어진 경우도 있었고요. 웹캠도 멀리서 녹음을 뜨다 보니까 소리가 좀 왕왕왕 울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장비병에 걸리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은 했지만 스탠드 마이크는 좀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 유명하신 유튜버님들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마이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음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일단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귀로 들리는 것들이 거슬렸을 때는 잘 안 들으려고 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스탠드 마이크를 구입을 했습니다. 스탠드 마이크도 가격대는 굉장히 천차만별인데요. 제가 지금 유튜브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자꾸 장비만 사들이는 거는 저한테 굉장히 무리수거든요. 하지만 마이크는 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저렴한 제품을 찾으려고 했고요. 그래서 선택한 마이크가 여기 있는 앱코의 MP5000 스탠드 마이크입니다. 지금부터 개봉기 보여드리고요. 오디오가 어떻게 다른지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구입한 에코 MP5000 스탠드 마이크는 지마켓에서 구입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에코 MP5000 임팩트 9주넷 스탠드 마이크 USB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 38,140원입니다. 9주넷이 뭐지? 하고 찾아봤더니 이게 마이크의 목 부분이 거위의 목처럼 이렇게 구부러지고 길게 만들어진 게 구즈넥 스타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저는 지마켓에서 3만 원대로 스탠드 마이크를 구입을 했습니다. 구성품은 이렇게 본체가 있고요. 케이블이 들어있고, 요거는 마이크, 그리고 이렇게 사용법, 품질 보증서. 네, 보증기간은 무상 1년이고요. 책임 AS도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 USB로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되고요. 이 에코 스탠드 마이크 MP5000은 다른 프로그램을 깔 필요가 없이 그냥 USB만 꽂으면 바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줄이 굉장히 기네요. 여기 버튼이 있어서 버튼을 누르고 끼우는 것 같아요. 뺄 때는 이 버튼을 누르고 빼고, 여기 작동하는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 보면 헤드셋을 끼울 수 있는 단자가 또 있어요. 에코 MP5000 스탠드 마이크 개봉을 했고요. 지금부터 마이크를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연결선을 PC의 USB 단자에 꽂기만 하면 되세요. 저는 지금 꽂았어요. 꽂고 여기 보시면 스위치가 있어요. 이 스위치를 누르면 이렇게 빨갛게 불이 들어오면서 녹음이 됩니다. 끄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보면서, 아, 마이크가 작동을 하고 있구나, 작동을 안 하고 있구나, 이렇게 직관적으로 알수 있어서, 지난번처럼 핀 마이크 없이 영상을 뜨고 오디오가 전혀 들어가지 않아서 황당해 하는 거는 없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들으시는 목소리는 로지텍 웹캠 920으로 녹음을 하는 목소리입니다. 저는 시니어봄TV 장혜영입니다. 네, 지금 들으시는 소리는 에프코 MP5000의 스탠드 마이크 소리입니다. 저는 시니어봄TV 장혜영입니다. 어떤 마이크를 구입해야 될지 고민하고 계신 크리에이터님들께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관련 영상도 봐주시고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